네, 오늘 또 역시나 여러분들 수지가 부재 중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수지 씨가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아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사람을 심을 줄 아느냐? 네. 왠지 뭐야?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런 게 상정이라고 이런 게. 해줘야지. 과하다, 과해. 아차 발언 하신 분 누구예요? 네요, 예. 손바닥 떼세요. 재벌이 네. 없어. 아. 재벌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자, 네. 하차를 지금 계속 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차라 그랬어요. 아, 아차. 아차. 네. 내가 오늘 내놔서야. 특집이. 내가 나가겠소. 내가 나가겠소. 내가 나가겠소. 내가 나가겠소. 내 나발이를 소개합니다. 이거예요. 방송에 나발이가 뭐예요? 안 되면. 나가야. 아니. 알았어.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랜만이라 그래. 만난지 근데 네. 서로 뭘 좋아하는지 몰라 아직 어떤 아. 음식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분께 소개할 거예요 근데 그 쫄깃쫄깃한 그 페이퍼 있죠 물에 살짝 적셔놓고 그거 거기에 싸먹는 건데 기절 초풍 맛집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와 칠리 죽인다 와 특이하다 와 수지야 여기 좀 다르구나 둘이 맛있다 예. 와우 아. 까먹. 고맙습니다. 일단은 한번 크게 넣어가지고 다 먹어보는 거야. 자, 우리 다 쌌으면 저기 우리 건배하자. 해주라 건배하자. 해주라 빨리 들어 뭐해? 건배하자. 쌈배. 너도 손에 있잖아 쌈. 어, 자 쌈배. 쌈배. 진짜 찌는 화가 나요. 아, 아예 그냥 고기에 고기만 넣고 야채는 조금만 넣어서 먹어볼게. 고기만 그냥. 빛깔은 고기야. 누가 봐도 고기야. 근데 씹으면 아 너무 부드러워요. 나는 고기만 이거 따로 해가지고 그냥 고기 약간 고깃집 해도 돼. 그리고 고기를 그냥 한 가지 그냥 원없이. 그럼. 그냥 원없이. 그럼 아껴 먹지 마. 이거 또 눈치 본다. 고기만이 먹으면 또 앞 사람 또 못 먹을까 봐. 내 양파를 해가지고 그러지 그냥. 마라. 어차피 앞 사람 안 아, 먹는 사람인데 뭔 그걸 눈치를 그럼, 그럼. 봐. 내가 해준 이모까지 그냥 다 먹을게. 그럼. 오케이. 아 맛있지 뭐. 아, 그냥 고기 다 고기. 와 형 이거는 이건 뭐야. 어 그냥 입안의 분량을 그냥 가득 느껴보고 싶어. 고쌈. 어떤 녀석을 찍어줄까요? 김혜준. 요걸로. 혜준아, 요걸로. 이거. 고기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 안심이 되잖아. 그렇지. 응? 근데 얘는 배부른 느낌이 그리고 얘는 철판에 있어가지고요. 네. 어, 계속 뜨뜻. 맞아요. 네. 계속 온도 유지를 좋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입만! 한입만! 진짜 안 되겠다. 아 진짜 안 되겠다. 아니야 먹는다고? 아 이거 먹어야 되겠어. 아, 진짜 안 되겠어. 일단 고기를 다 엄청 많이 올려. 고기를 일단은 좀 많이 올려. 그렇지. 선고기 후 저거 알아봐야지. 그다음에. 오, 아. 그냥 그렇게 1인분 같네. 아 예, 네. 좀 더 넣어야지. 일단 저는 이거 파인애플 진짜 좋아해서 같이 좀 넣어주고. 그렇지. 고수를 고수 좀만 넣어. 아 근데 진짜 고수 좋아해서. 그래. 짬밥 전국이야. 짬뽕 너무 맛있어. 소스나 짬뽕 너무 맛있다. 소스는 하나로만 찍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두 개 찍으면. 맛있는 걸 위하여! 한입만! 옷에 지금 조심해야 되나,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여기다 넣었니? 지금 엑스레이로 보면 여기까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고기를 왜 내가 고기를 그 알지 강조하는지 알겠지? 숯불 그거? 이게 체인점하고 다르지 확실히? 요거 씹히는 거 진짜 아삭아삭하니 바삭했어가지고 그지? 고기랑 진짜 먹는데 근데 죄책감도 안 들어 야채 이렇게 너무 신선하게 들어가니까 건강하잖아 그럼 건강식 먹은 거야 아 이거 땀이 흘러서까지 그냥 어우러지는 거 환장하겠다